맥도날드에서 새로운 CF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거요. 위에는 뭔가 따뜻한 느낌인데 밑에는 뭔가 참 씁쓸하네요. 우리 사귈래? 노출로 유혹하는 가상 여친 AI걸 음란문 유포 우려도. AI로 진짜 여친을 만들었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 라이언 고슬링 리틀리 미 이거 완전 나야. 아니야, 이제 우리도 위처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성형 AI 여친으로다가 없으면 만들라고. ChatGPT로 AI 여친 만들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의 성격을 ChatGPT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성격 주입을 시킨 다음에 뭐 말을 하게 시키는 거죠. AI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스크립트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하면 저렇게 답을 하는 거야. 완벽히 그냥 이 상호작용이 되는 여자친구가 이미 있다. 그죠? 너 AGF라고 알아? AGF 맞아. 그럼 AGF 같이 갈래? 에? 사실상 이제 여기다가 좀 더 AI가 발달되고 하면은 지금은 멈춰 있지만 나중에 이제 웃고 떠들고 말하고 뭐 이제 개인 버튜버 같이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버튜버가 있는 거야. 와이파이 끊어버리기 봐. 아, 내 여친이 와이파이가 없으면 여자친구가 없어진다. 며칠 전만 해도 결혼 바이럴 하시던 유튜버입니다. 아마 결혼은 결혼이고 뭐 저거는 저거고 뭐 저거 한다고 결혼 안 하나? 결혼 안 해요? 저거 한다고? 그건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AI 여자친구도 바람인가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야. 오버워치처럼 인간과 로봇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이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게 사회적 문제로 이제 될 수도 있겠죠. 올 크리스마스도 켈리는 케빈이랑 보내야겠지. 나홀로 집에인데 이제 나홀로 집에 보던 사람들이 다 어른 됐으니까 이제 뭐 맥주 광고도 그냥 이제 해도 되겠구나. 그죠? 멍멍 가위바위보. 바위는 입을 뾰족하게 한다. 바위는 혀를 내민다. 보는 입을 벌린다. 마주보고 엎드려서 입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긴 사람은 멍멍 거리면서 재빨리 상대의 손을 때린다. 멍멍. 무슨 책이에요 이거? 이익 안 가네 이거. 레크레이션 도감? 이러고 놀자는 거야? 사람들 모아서? 무슨 레크레이션이죠? 화장빨 논란이라고요? 얘가 눈이 옆에 이거 뭐 눈 왜 저래 저거. 아 그럼 이거는 아 이게 화장이라고? 아 실제 눈이 저거고 눈이 네 개가 아니고? 너도 당했니? 너도 빅브레인 당한 거 같은데? 따따따다다 날이 너무 추워서 모에 소매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남자랑 하는 것보다 더 맨 키싱 같대요. 남자가 저런 건 조금 꼴사납긴 하. 조금 뭔가인 좀 그렇긴 해. 옛날 과학자는 사과가 머리에 떨어진 거로부터 다리 지구를 공전한다는 거를 발견했는데 요즘 과학자는 원자 갖고 눈사람이나 만들고 있대. 근데 이미 다 고인물들이 다 깨나가지고 지구 온라인 이미 업데이트 안 되니까. 난 처음에 퀴어 축제라고 하길래 뭔 빙어 축제 마냥 생선 잡는 축제인 줄 알았대. 아 무슨 보거 북어 그래서 물고기인 줄 알았다고. 그 시절 추억의 소리. 아이나비. 아 추억이네. 나는 아이나비 키보드 난 너무 싫어. 이거 아이나비. 이거 사라져야 돼. 이거 사라져야 돼 진짜. 실제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라고. 그죠? 랩이 씌워져 있는데 그 랩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 앞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네? 보호 필름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끝에를 누르려면은 저 필름을 뚫고
그 모니터를 눌러야 되는데 그 촉감이 아주 그 뭐랄까 그 붕 떠있단 말이야. 이 필름이 이 약간 이렇게 떠있어. 이런 식으로 떠있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눌러야 되는 터치하는 데는 여기인데 내가 손으로 이거를 눌러가지고 저 필름을 더 세게 눌러서 거기 안에 있는 걸 눌러야 되는데 그게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이게 내가 눌렀나 안 눌렀나 그 어떤 반응도 안 오고. SD 카드 내비 수동 업데이트라고 들어봤나? 자동 업데이트는 혁신이다. 아이나비 SD 카드 잠겨 있습니다. SD 카드의 잠근 상태를 풀어준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국인한테는 덤탱이. 야 로켓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바가지를. 영어 에디션은 좀 비싸 보이잖아. 그라파이트는 너무 촌티 나는데 아그라파이트는 좀 이제 있어 보이잖아. 인스타 감성 한 60만원어치 반려 매출이 검색했는데 이게 뭐야? 닭은 좀 뭔가 그 벼슬 때문에 안 예쁘거든? 매출이 이뻐요. 귀엽지 않나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되게 병아리 같아 다 커도. 이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근데 바로 나오는 썸네일. 여러분 집에서는 매출이 키우지 마세요. 아, 귀엽다. 닭은 그 벼슬 때문에 좀 안 예뻐. 이거 좀 안 예쁘지 않아요? 근데 병아리 때는 이쁜데. 중국 같은데 도시에 사는데요. 방에 있는 뭐라고 하죠? 장판을 뜯어보니까 잘하고 있네요 저기. 중국식 화장실이냐고요? 나 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타이 밑에 바로 저 흙이 있을 수가 있지? 신랑이 결혼식 의상을 저 따위로 입은 이유. 너희 엄마가 결혼식에 초대해서 가봤는데 내가 신랑인 거 이야기 안 해줬다고? 정말이야? 에? 그냥 기습 숭배가 아니고 기습 결혼? 축하해주러 갔는데 내가 신랑이 되어버린 건에 대하여. 이 정도면 납치당한 거 아니야? 너 결혼 당한 거야. 다크엠이라는 모바일 게임 광고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거 AI 돌린 것 같습니다. AI 몽키 D 루피 어렸을 때 고무 열매를 먹었어요. 대놓고 그냥 벗겨버리네. 사스케 불의 나라 기바 은촌 우지보 일족의 천재 닌자. 우지보는 뭐야? SSR 뷰티풀 스킨 영원. 이씨 그냥 갖다 다 붙여 그냥. 우지보가 뭐야? 베지타. 손오공 아니고요? 기계야 근데. 고어디 로저네. 쉣! 샹지스. 아니 열받게 하려고. 몽키 D 루피는 제대로 적어놨으면서 왜 샹크스는 샹지스라고 하는 거야? 샹크스랑 샹디 합체라고? 아 그런가? 군인을 위한 짜리 능력자를 만나면 생기는 일. 저 남자를 벌해주시옵소서. 수류탄 메테오. 수류탄이 빗발친다. 봐봐. 네. 보내버리기. 본인도 자고 있어. 아하. 양쪽에서 그만 꼬라보고 지켜줘 아발. 손 내린 거 뭐야? 손 다섯 곳이 내렸어요 이렇게 쓱.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버렸어요. 자세히 보면 자는 사람 합쳐가지고 별로 만들었네요. 평생 동안 쓰게 될 이메일 주소 만들고 있는 12살 때 나래. 맞아요. 그때 이메일 중요해 진짜. 그죠? 보통 이메일은 그때 만들거든. 나중에 뭐 게임 닉네임 같은 거 나중에라도 바꿔도 어렸을 때 한번 해놓은 닉네임이 평생 가는 거야 사실. 제가 그 비즈니스 메일이 고쿠0907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 보고 비웃더라. 비즈니스 이메일이 고쿠예요? 나라 퀴즈쇼 김기란 편 문제 수준. 남현이 전청조. 아 저도 상철 대 영숙. 전 저 두 분 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근 대 에이전트 H.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두 분 막 싸우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이게 첫 번째 형은 뭘 고를 거냐고? 쉽지 않은데 이거. 나도 자네 아이를 임신했네. 맨 프레그넌트. 알파메일 단점 찾았다. 같은 남자지만 섹시하시고 멋있으세요. 진짜 제 이상형이에요. 아우 안 되겠다. 너무 섹시하고 멋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아니. 아, 이거 제가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지금 보셨죠? 자막 다 보셨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 진짜 꼭지 돌아버릴 듯.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 나 모르겠네. 진짜 왜요? 수학책에서 이유 없이 바나나 50개씩 사던 게 바로 이 새끼였구먼. 철수야! 한두 개만 사면 되지. 막 두세 자리를 왜 사냐고. 두 가지 타입의 남자 크리스마스. 뭔 두 가지인가 했는데. 네. No! 인 분들은 저렇게 한다 이건 한다 이구나. 저는 좋겠다고요. 그 여자친구가 있고 없고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가족이랑 보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우리나라는 좀 약간 와전된 게 너무 많아. 크리스마스도 이것도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고 봐 여러분. 할로윈도 원래는 그 가족 그 파티예요. 가족끼리 가서 애기 그 사탕 받고 아빠랑 같이 코스프레하고 약간 그런 가족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막 성인들이 그냥 클럽 가서 막 인사 파티 그런 느낌 돼버리고 크리스마스도 그냥 원래는 그 가족끼리 이렇게 단란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느낌인데 미국에서는 나 잘 몰라 안 살아봐서 모르고 모르겠는데 대충 뭐 영화 보면 약간 그러던데 근데 우리나라로 오면 그냥 연인들끼리 막 무슨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뭐 그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다 그냥 바뀌어 막. 이 가족 분위기가 아니고 연인 파티가 돼버려. 원래는 가족이거든. 그래서 가족 만들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백년 대계를 보고 계시구나. 아, 그래. 근데 그렇게 만드는데 왜 이렇게 출산이 이렇게 저조해? 크리스마스 파티라며. 뭐 그렇게 연인 파티 하는데 왜 저 출산율이 왜 0.7이야? 어떻게 된 거야? 가족 만든 다음에 2023년 민 캘린더래요. 네. 미스터 비스트로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네 저 형님 한번 나와주고 했다가 마지막에 12월 이게 이걸로 끝나는 11월 아 얘도 있지 그치 나나나나나나 가챠겜 월간 매출 2023년 11월 이래요. 니케가 꽤 높네. 퍼즐 드래곤 저건 처음 들어보네. 드래곤볼 우만 무스메 페이트 아크나이트 드래곤볼 레전드 드래곤볼은 두 개나 있네요. 블루 아카이브 밑에 있고 니키가 일본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아? 하츠네 미쿠 와 하츠네 미쿠 같은 이런 근본보다 니키가 2등이구나 2등 와 2등은 좀 대박이다. 아니 뭐 그 좀 나는 블루 아카이브가 막 밈도 많고 해가지고 이거 돈 많이 벌 것 같았었는데 니키가 많이 버네? BM이 세서 그런가? 그런가? 원피스 뭐 이런 거 있고 파이어 엠블렘 홍카이 임팩트 뭐 이렇게 다 있네. 이번에 뭐 그 중국에서 뭐 그런 찌라시가 있다던데 아직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월정액이나 뭐 일일 출석 같은 거 없애라고 뭐 이런 말이 나온다던데 그거 뭐 진짜야 뭐야 나 그냥 그거 우리 편해지는 거야 안 편해지는 거야 월정액 시즌 패스 출석 보상 이런 거 없애버리겠다고 중국에서 가챠 게임 사회 악으로 규정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그걸로 외화 많이 벌어들이지 않아?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가 제일 많이 만들지 않아? 중국발 게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국민도 좀 힘들어서 그런가? 근데 저도 솔직히 제가 명일방주도 하고 이렇게 모바일 게임 좀 해본 사람 입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좀 안 좋긴 해. 그 돈의 그 개념이 좀 많이 달라져요. 디아블로 4 8만 원 이런 씨 이것들 장사 어떻게 먹으려고. 근데 이제 원신 뭐 1트럭 12만 원 막 근데 막 뭐 할인해서 8만 원 뭐 2% 막 해가지고 20만 원에 천장 와 대박이다 하면서 막 크레이트 하나당 막 5-60만 원 그냥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한에게 표정이 되게 쉬운 서 있는 자세 고개를 숙이고 검은 머리 새우 등 안다리 근데 시한에게 표정이 되게 어려운 자세 어렵긴 해 저거 어떻게 upstairs neighbor having a party Oh, 강제 집들이 하겠는데 저 리듬이 아주 그냥 이렇게 탕탕탕 네, 자 He, him, she, her, they or them and your own together 버드라이트에 이어서 켈로그 아니까 아 선글라스 필요하네 진짜 너무 빛이 나서 못 보겠어 아줌마 나한테 그런 거 안 통함 아줌마 그런 거 안 통한다니까 그러네 정말 아줌마 대체 왜 그런 거임 뭐 정신에 문제 있음 아줌마라는 말밖에 못함 아줌마 아줌마라고 하면 다 안 좋아하는 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줌마 이씨 제발 좀 닥치고 있어 아줌마 그래야 이 지역 아줌마 이 가정교육 받았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너같이 사회 전문인 거라 이미 이해적으로 하니까 냉전 기간 동안 미 해군 비행기가 TU-95 베어를 요격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때 소련 승무원은 종종 미국 비행사에게 미국 항모모함에 여성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소련은 5,000명의 남자가 여자 없이 몇 달 동안 바다에 나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 소련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달 동안 남자 없이 진짜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아세이 새끼 뭐 이러고 진짜 저 뭐 모르겠는데 그럼 반대로 소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소련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부인을 데리고 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군이 있는 거 뭔가 여자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자를 봐야 그냥 혼성 구성인 듯 아 뭐 그냥 혼성이라고 해서 뭐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뭐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거면은 굳이 뭐 같이 안 있어도 되는 거 같고 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미국은 미국인지 어디 북유럽인지 그 대학교는 2인 기숙사가 있는데 남녀를 이렇게 넣어준대 기숙사에. 그래서 와 그거 남녀를 그 젊은 시절에 한 방에 넣어놓으면 그게 약간 그게 맞나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약간 이제 동방예의주의라 그런가 약간 뭔가 약간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이렇게 떼어두는 것도 사실 그렇고 너무 이렇게 뭐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네, 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합성 잘했네. 가난한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현실판이네. 스파게티 같은데요. 나와라. 제발 나와라. 학교를 널리 알려주신 누구누구 찾습니다. 누가 레모네이드를 사발로 줘요. 아 이거 레모네이드 국인 줄 알았어. 콩나물국. 근데 이 사진 하나로 레모네이드도 사발로 주는 우리 학교의 급식을 널리 알린 친구 상품을 선사하니라.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문 교무실 찾아보래요. 행운이 기다리고 있대. 행운 맞아요?
그 이거 누가 자진해서 이제 딱 봐도 그냥 어 고르시 해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아 진짜 학경부로 상 받았대. 이걸 또 가네. 야 상남자야? 기가체드야? 이걸 가? 어 상이네. 가봐야지. 아무 의심도 안 해봤어? 아니 근데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 저기 학교 측에서도 그냥 약간 이런 거 올리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경고장으로 해놨는데 진짜 온 거지. 그래서 야 너 진짜 이거 진짜 와? 야 알았어 상 줄게. 약간 내 구글 메일 따따따따 네이버 컴 골뱅이 지메일 아 아 능지. 요즘 밀덕 코스프레래요. 어디 나라야? 북한이야? 중국이야? 행사장 안에 진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몇 보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으며 뭐라 자기들끼리 말했대. 어떤 분은 사진 촬영하면서 뺑첼랭 하시면서 사진 촬영하시더군요. 뺑첼랭! 뺑첼랭! 세계 최강 미군 주력 탱크 에이브람스 무장 열화 우라늄탄 현존 모든 전차 관통 장갑은 열화 우라늄 장갑인데 현존 어떤 전차포도 뚫지 못한데. 아니 저 기자님 이거 그 텍스트 쓰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500원 그림 커미션 맡겼대. 저 그림 잘 그려요. 이 캐릭터가 이런 자세로 있는 거 가능할까요? 네! 500원 슈킹 전에 한 100원짜리인데 DC에 글 써서 뉴스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와 난리 났어. 이분마다 한개골 DC사이드 역대 첫 나홀로 100만건 게시물 작성자. 와 혼자서 100만건 게시글을. 신천역이라는 아이디 쓰는 이용자. 2018년 4월 처음 게시물을 남긴 그는 2년 동안 국내 야구 갤러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2020년 5월 25일 100만개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대기록을 남겼다. 25일 충격 있지 유나 봉스 성형전 사진 유출 JPG라는 제목의 글로 100만개의 게시물. 100만개의 글을 쓰려면 하루에 274개의 게시물을 10년간 꼬박 작성해야 달성할 수 있다. 즉 하루 10시간씩 디스 인사이드에 글을 등록했다면 거의 2분의 1개 꼴의 게시물을 쉬지 않고 작성해야 한다. 현재 DC 인사이드 1일 평균 게시물 수가 100만 건인 것을 생각하면 DC 이용자가 하루 동안 남기는 모든 게시물을 2년 동안 혼자서 작성한 셈이다. 이 사람은 방송 중계글과 연예인 관련 글을 주로 올렸는데 특히 그는 게시물을 무차별적으로 남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100만 게시물 작성을 달성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방명록에 100만 개 글 축하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대. 이들은 300만, 500만, 1000만 글까지 계속 달리자 이대로 10년만 하면 100만, 1000만 글이라니. 10년만 더. 오사카에서 택시 타고 가다 내려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려주세요가 생각 안 나서 소코마네다 해버렸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면서 하이! 나도 같이 놀라서 돈 내고 거스름도 안 받고 우다닥 내리. 어이 택시기사 거기까지다. 소꿉마대다 오마에. 여러분 저 지금 잠깐 회화 타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코코데스 소꼬마데 토메떼 야메떼. 코코데 수아떼 고다사이 자마다. 아이 오마에 자마다 코코데 오리마스 코코데 노리마스 코코데 토메떼 고다사이 오마에 코로스소 모 야메떼. 이제 멈춰줘 모 야메떼. 쭉 사용했던 유능한 브러쉬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던 건에 대해서 아 이게 브러쉬야 진짜? 아씨 그러네. 나래? 누구세요? 일본인이 한국어를 알아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 에? 칸도 고토상 침포 데카이노네. 한글을 읽고 가장 후회했어요. 저 친하고 포가 이제 삐삐인데 후회하셨답니다. 일본 어글리 코리안 미안합니다. 일본인님 스미마셍. 친한 오빠 나 한의사인데 나 진맥 해보더니 성격이 안 좋대.
아 성격이 개차반인데요 이거? 아 이건 지금 맥박 튀는 거 보니까 와 이거 쓰레기네 쓰레기 라고 진단함 돌파를 신고할 거래 전문 친구 비싼 약 지어가라고 하는데 울트라가 2013년에 불리는 이름 울라리 실제 사이즈 울라리 울트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울라리 아! 저번에는 울리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누가 울리 페라리 일부러 열받게 한 거 아니야? 일부러 열받게? 아 이 썸네일 어떻게 참냐 그래 일부러 어그로 끈 거야 이거 내 생각에 일부러 어그로 끈 거야 아 아 올만에 스크투 땡기네요 아 열받아 열받아 좀 치네 여기 울리 히리 뮤리 베크 울트라 리스크 히드라 리스크 뮤탈 리스크 배틀 크루저 네 하루 종일 책 좀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네 전자책을 샀거든요 제가 전자책 리더기 이북 리더기 샀는데 라면 받침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전자 라면 받침대가 돼버렸어 2013년 9월 11일 집밥 와와 아 이거 집밥 사진 올렸더니 어떻게 알고 저희 집 주소 어떻게 하셨어요 한 끼 좀 쉬어 돼버렸다 건너 아는 분 아들이 45살인데 삼성 다니고 집 있고 차 있고 돈 있고 와 부족한 게 없는데 장가를 못 가서 집에서 국까지 했단다 근데 그 아들분이 결혼 상대로 20대 초반만 고집하고 있다고 이거 굿으로 될 일이 아닌데 25살 차이를 버텨줄 여자가 근데 저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이 와꾸가 뭐 원빈씨라든지 적어도 30대는 돼야 이건 30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30이어도 나이가 11살 이상인데 무당 그냥 춤추면서 기분 전환했을 때 어이 아유 돈 받았다 신난다 일단 한번 하라니까 해보자 나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돈 있는데 정신머리가 없었군요 아니 뭐 근데 나는 그 20대 여자를 원하는 건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의 결과는 이제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뭐 원할 수 있지 뭐 다 그럴 수 있지 디카프리오처럼 맨날 20대 여자만 만날 수 있지 능력이 된다면 뭐. 화이팅입니다 그림쟁이 고민 해결 글대로 했더니 이거 뭐냐 안 되는 부분은 사진 찍어서 트레이싱 하세요 본인 사진이니 논란 걱정 없음 그래서 그대로 해봤답니다 이쿠가 배불뚝이 십덕같이 됐잖아 이 인간은 어쩔 거야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정크푸드 바디 너무 귀엽다 이거 고증 따위 안 지킨 색깔이라 이거지 무속 전체하는 그때 월텐 광고네 가죽보는 대장전이 1분이 넘게 걸리는 애들이 있을 정도 원인이 그리고 강력한 한방을 날 수 있어 너도야? 아 잘했다 이거 지형 전차는 탱킹 밸런스가 중요한 힘도 잡고 약한 대신 엄청 빨라서 척추병처럼 되는 상태 하우 찾아버렸어 아니 내가 멈춰가지고 탱크가 봐주세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 플리스 엠메 각이 이상해 이거 이분이 좀 쇼츠를 좀 대신 저 이렇게
가끔씩 뭐 계속 해달라는 건 아니고 쇼츠를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채널에 올리고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대건생으로 제가 어? 오늘 그 저기 교수실로 와봐. 블루 아카이브 플레이어 큰일 났대요. 김장 이벤트. 아니 근데 공익이 김장을 왜 해? 김장 공익. 아 김장 공익이랑 하니까 좀 그러니까 한국 정통 문화 지킴이 공익이 어떤가요? 아 듣기 괜찮네. 잠 깨는 데는 역시 커피지. 그렇죠. 잠이 확 깨져. 많이 깨져. 이건 좀 디카페인인데 잠이 잘 깨네. 노엘 갤러거의 내 안에 기뻐한 한국 팬들의 선물 공세에 대한 노엘의 반응. 노엘 씨 재밌지. 수천 개나 있대. 와. 근데 집에 가져가려고 하면 $5,000 정도로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당신에게 보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영국으로 보내주세요. 아 왜 선물을 여기다 주냐고. 영국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5,000 없는데 돈 내야 되니까. 보내시려면 앨범 뒤로 보면 제 매니지먼트 주소가 있어요. 제가 봤으면 하는 것 모두 보내세요. 제가 감사해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실용적인 거예요. 맞지 이게 맞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